오늘 이 시간에는 자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었다. 그런데 누구는 그 무조건적 사랑을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천사장 루스벨 사단은. 그래서 사단은 루스벨이라는 천사는 그거를 무조건적 사랑을 반대했다. 마치 뭐처럼? 포도원, 네, 제일 일찍 온 일꾼들처럼, 왜, 점심 때 온 사람하고, 맨 마지막에 오후 4시에 온 사람하고, 아침 7시부터 온 사람하고, 왜 똑같이, 일당을 주느냐. 그것은 공평하지 않다. 우리에겐 그 확실히 공평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간을 사랑할 때는 그렇게 공평하게 사랑하신다. 그것이 하늘의 천국에서는 선이다. 그 선을 우리 조건적인 우리들은 악하다고 본다.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 라는 것이 성경의 주제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경의 모든 얘기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하나님과 완전히 다른 생각.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이사야서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정반대다. 이런 현상은 또 어디서 보여요?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나가서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잔치를 한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큰 아들이 와서 뭐라 그래요? 말도 안 됩니다, 이거. 뭐라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어김없이. 이 자식은 이 자식은 다 어겼어. 나는 지금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잔치를 하지 않냐.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인간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 자, 그래서 우리는 조건적 생각을 하고 있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서 벌써 본성적으로 조건적으로 태어난다. 이걸 어떻게 바꿔요? 그렇죠. 그런 이거를 근데 그 본성적인 그러한 조건적 사랑의 본성이 바로 이기심과 욕심의 뿔뿔이다. 왜?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해주는 것. 나한테 잘 안 해주면 뭐요? 사랑 안 하는 것은 공평하죠,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결국 누구 중심적이다? 나 중심적인,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은 그게 바로 이기심이고, 그것이 바로 이기심은 욕심을 불러일으킨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것은 우리 모두의 정상적인 뭐 때문이다? 본성 때문이다. 우리에게는 정상이다.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뭐예요? 죄다. 왜 죄다? 그것이 우리를 죽이니까. 궁극적으로. 그래서 그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그 죄, 곧 사망을
없애려면 내 자신이 죽지 않고서는 내 본성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살리면서 그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보내서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다시 새롭게 천사 차원에서 재창조해야만 죄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진다. 이제 그게 성경의 간단한 주제. 자,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에덴의 동산에서 만드셨을 때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조건적 사랑 같은 거는 없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누가와 있었어? 자, 하늘에 전쟁이 있었고, 그렇죠? 하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었어요? 논쟁이었어. 무엇과 무엇의 논쟁이었어? 그렇죠.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하나님과 그 무조건적 사랑은 정당하지 않다는 사단과의 전쟁이었어. 그래서 사단이 이길 수가 없었어. 자, 하늘에서는 이미 이길 수 없었는데, 문제는, 이제 그것이 논리적으로, 그것이 실제, 현실적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요. 사단의 조건적 사랑은 결국 인간을 죽이는 것이라는 것을, 사망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입증하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제, 그래서 그 인간에게 사단이 먼저, 사단에게 먼저 기회를 주셨다. 기회를 주셔가지고, 인간이 아담과 이브가 완전히 조건적인 생각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님들의 생각대로 우리는 유전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서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 되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단이 먼저 우리를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본성을 인간에게 집어넣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해야 돼? 바꿔야 돼. 무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생각을 해야만 돼. 우리가.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하게 생각하시고 꼭 물어봐야 될 질문이 또 뭐였냐면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해야 될 거를 가르쳐 드리고 또 답변도 하고 그래요. 그렇죠. 자, 여러분은 꼭 물어봐야 됩니다. 박사님. 에덴의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어떻게 그 조건적 하나님은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게 됐습니까? 라고 한 번도 물어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성경 보면 그런 질문들이 막 들어와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사단이 자기의 생각, 즉 조건적 사랑이 정당하다라는 생각을 인간에게 집어넣었을까? 아, 결국 사단이 성공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 사랑이다 라고 생각하도록 사단이 수작을 부린 겁니다. 그 어떻게 속였냐 이런 거 알아야죠. 그렇죠? 그냥 우리는 너무나 초보적으로 순진하게도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선악과 마는 따먹지 말아라. 아,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따먹어버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받아서 벌을 줬다. 그래서 에덴의 동산에서 내어쫓고. 이런 조건적으로 우리가 스스로 스토리를 만들어서 그 스토리대로 성경을 읽고 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아, 그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맨 처음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인간과 대화를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으신 사람을 그 동산에 두셨습니다. 자,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산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미리 다 준비해 놓은 동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정말 먹기에 좋은 각종 나무가 자라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만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온갖 나무들이, 크, 맛있는 과일을 열게 하는 온갖 나무들이 그 큰 동산에 꽉 차 있었다. 그런데 한가운데 뭐예요? 특별한 나무가 있었는데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잘 보세요. 이제 지금부터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뭐라고 자유롭게 임의대로 먹고 싶으면 얼마든지 먹어라. 근데 여기는 동산 각종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른 한글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됐는지 한번 또 보십시다. 여기 보니까 이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는 아 여기 나네 뭐라고 무엇이든 자 무엇이든 어떤 나무든 그러니까 각종보다는 좀 더 내용이 충실합니다. 그렇죠? 무엇이든 어떻게 따먹어라? 마음대로 따먹어라. 다른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산의 뭐라고? 네? 모든 나무예요. 모든 나무 속에는 뭔가 제외된 게 있어요, 없어요? 제외된 게 없어요. 모든 나무. 그렇죠. 모든 나무를 네 마음대로 자유롭게 따먹으라고 하고서는 그 다음에 그런데 있잖아. 이러고 나오거든, 하나님이. 자, 그러면 일단은 하나님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그러면 가운데 있는 생명과 나무는 물론 선악과 나무도 포함됐어요, 안 됐어요? 모든 나무라고 했지. 하나님이
자유를 안 주신다면, 첫 번째부터 뭐라 그래야 돼요? 선악과나무 빼고, 너희는 다 먹을 수 있다. 이 모든 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자유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악과 나무일지라도 일단 뭐예요? 그것을 선악과 나무를 선택하여 먹고 안 먹고는 네가 뭐예요? 결정권자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은 한국 사람들은 자꾸 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뭐예요? 우리에게 모든 선악과 나무를 포함한 모든 나무를 먹게 했다고 생각을 하지를 뭐예요? 않아요. 처음부터 동산나무, 그 나무는 제외했다. 이제 이런 사고방식은 우리 한국적 사고방식이에요. 왜? 우리는 부모님들도 엄마 아빠도 우리에게 최종 선택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그런데 미국 가면요 철저히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대학을 가야 되는데 지금 음대를 갈까? 의과대학을 갈까? 그러면 경영학과로 갈까? 그런데 법대는 근데 엄마 아빠는 법대를 보내고 싶어. 그러면 이제 가족 회의를 하면서 아빠가 다 이릅니다. 그런데 아들이 아빠 어디로 가는 게 아빠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면 아빠는 다 있는데 아빠 생각에는 법대가 좋겠다. 그러나 반드시 거기에 단서가 붙어요. 그러나 내가 원한다고 해서 네가 법대로 선택하라는 말은 절대로 아니다. 그게 반드시 붙어야 되죠. 아시겠죠? 근데 우리 한국은 그런 거 없잖아. 음대 가서 뭐 하려고? 뭐, 의과대학? 글쎄, 그 얼마나 고생스러운지 알아? 그냥 법대로 가도록 해. 그게 한국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는 것이 미득이야.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왜? 미국은 왜 안 그래요? 이 문화입니다. 이 성경에 나오. 그러니까 최종 선택권은 너에게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빠도 너에게 최종 선택권을 준다. 저는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외삼촌 생각을 하면 참 안 됐어요. 그분이 정말 수재였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들어가셨는데 서울대학교 총 전체 수석으로 들어갔습니다. 정말. 근데 그분은 본래 뭐를 하고 싶었냐면 수학. 수학하는 사람들 이게 우리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할아버지가 원하는 것은 판검사예요, 판검사. 그래야 권력을 잡지.
근데 외삼촌은 그거는 정말 딱 질색이야.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수학과를 외할아버지가 이해할 리가 없죠. 아마 그분이 수학과를 했으면 노벨상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는 알바란 것도 없었어. 누가 돈 안 대주면 공부 못 해요. 네, 부모가 안 대주면 공부 못 해요. 무슨 알바란 게 있었어요? 요즘처럼 뭐, 일자리가 어딨어요? 그 당시. 학생들. 그래가지고, 간신히 타협해서, 우리 할아버지는 권력, 판사, 검사가 돼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유명하죠. 정계로 진출해가지고, 한동훈이처럼 되라. 이제, 이런 생각이었고, 그리고 이제, 삐까뻔쩍해지면 뭐예요? 대통령도 출마할 수 있다. 그것이 사나이의 길이지. 그런 할아버지였어. 근데, 우리 삼촌 그런 거 딱 싫어. 그래가지고 타협을 했어. 이제 의사, 그러면 권력은 없죠. 의사하고 무슨 권력이 있어. 권력이 없어도 우리 아들이 의사다. 그러면 뭐요? 인정을 해주는. 근데 그걸로 우리 삼촌은 그 천재적 수학적 지능이 희생당하신 분. 그래가지고, 뭐, 이제 환자 보고, 뭐, 피검사, 이런 거 딱 질책이야. 그러니까, 제일 그런 거 안 하는 거, 환자하고 앉아가지고, 뭐, 진찰하고, 그런 거 말고, 그냥 혼자서 하는 거 있어. 그게 뭐게? 방사선과. 그래가지고, 지겹게 의사 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네. 너무너무 지겨워. 그러니까, 자, 그래서, 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전통적으로 자식들에게 자유를 안 주고 자식들이 내 선택대로 따라줄 것을 강요하는 전통이었죠. 아마 요즘은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이제 제가 좀 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만약에 지금 우리 아들은 미국에 있는데 벌써 50이 다 됐어. 그 아들이 한국에 살면서 공부를 잘해가지고 자 삼성에 입사를 했다. 삼성 들어가면 일 죽으라고 해야 되죠, 그렇죠? 그 저는 아들이 불쌍해. 얼마나 일을 빡세게 시키는데, 참 삼성 자랑스럽고 좋지만은. 우리 아들이 이 세상 물정을 알고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는 데는 그런 생활을 계속하는 것이 그렇게 유익할 사지를 못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아들이 삼성에 들어갔다. 그렇다. 아, 열심히 일하다가 한 5년 후에 우리 아들이 뭔가를 깨닫고 저를 찾아왔어. 아버지, 이렇게 일만 하고 진급하기만 막 바라고 이렇게 살다가 제 인생을 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 역시 애비를 닮았어. 그렇죠. 그래서 아, 그래, 나도 네가 그런 생각을 언제쯤 할까 하고 궁금해하고 있었어. 그래서 지금부터 뭐를 하겠냐, 아버지.
제가 최소한 한 2년 동안은 배낭여행을 해서 온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인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제로 보고 체험하고 있습니다. 크, 그 좋은 생각이다. 저는 진정 우리 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아, 그러면 그동안 여행 경비는 충분하냐? 아, 아버지 제가 월급을 잘 모아놨으면 충분합니다. 그래, 그럼 됐고, 그러면 내가 1,000만 원을 더 기부하마. 응? 그래서 이거 잘 쓰고, 그래. 정말 좋은 것을 배우고 오거라.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뭐냐? 내 아들아, 네가 이 세상에 지금 212개국인가가 있는데 어느 나라를 선택해서 방문하든 그것은 너의 뭐예요? 자유야. 그런데 있잖아. 북한은 안 갈 수 없어. 거기 갔다가는 잘못 걸리면 뭐예요? 죽어.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이 동산에 있는 뭐예요? 모든 나무, 선악과 나무를 물론 포함해서 너희가 자유롭게 먹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You, 아, 영어 성경 역시 확실하죠. You are 뭐예요? Free. 너는 자유다. 너는 자유. You are free. 그래서 미국서 You are free. 그러면 뭐예요? 지금부터 나는 너한테 잔소리하지 않겠다. 모든 것은 너의 결정에 따라서 You are free. 그런 거예요. You are free to eat. 자, 먹는 일에 이 과일을 따먹는다. From 뭐로부터? 뭐로부터? Any tree입니다. Any tree. Any라는 말 무슨 말이에요? 뭐든지 상관없다. 확실하죠? Any tree. 모든 나무, 무슨 나무든지, 이거를 가장 확실하게 가다. 자, 그래 놓고, 선택의 자유는, 뭐를 먹든지 선택의 자유는 나에게 허락받을 필요도 없다. 네가 결정해서 네가 자유롭게 따먹을 수 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이거는 100% 선택의 뭐예요? 선택의 자유예요. 그런 하나님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선택의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주신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은 무슨 각오까지 한 하나님입니까? 자기가 원하지 않는 선택을 내가 하더라도 조건 없이 사랑하겠다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런 하나님이니까 원수도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지. 원수는 내가 사랑하기를, 조건적 사랑을 하는 우리들에게는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선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자, 맞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100% 선택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선악과 나무를 하는 거예요.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는 안 먹었으면 좋겠다. 왜? 먹으면?
죽기 때문에. 복음 죽기 때문에. 나는 네가 그걸 먹고 죽기를 원하지 않는다. 저 선악과 나무란 게 뭐냐 하면, 이 선악과 나무가 뭐냐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이제 우리 한국말로는 선악과 나무라고 그냥 얘기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영어 성경을 자세히 보면, 자, the tree of the knowledge. 그러니까 tree of knowledge. 그러면 뭐예요? 지식의 나무입니다. 그 지식은 뭘 아는 거 아니에요? 그 뭐를 아는 지식? 자, tree of the knowledge. knowledge 지식이죠. 무엇을 아는 지식? good and evil.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예요. 이것은 선이고 이것은 악이다라는 것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알게 하는 지식을 주는 나무. 그게 지식의 나무. 그래서 그래서 그게 중요해. 그러면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냐라는 지식을 뭐라 그래요? 이거는 악해. 이거는 선해.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선과 악을 구별해서 알려면은 그 뭐가 뭐로 결정해야 돼?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야 돼? 뭐는 선이라고 하자, 뭐는 악이라고 하자.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법대로 따라서 살자. 그렇게 돼 있잖아.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방식이야.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선악과 나무가 아니고 사실은 율법의 나무입니다. 율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 율법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는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왜? 하나님처럼 아무나 다 사랑하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거는 법치가 아니다. 왜? 그러니까 법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을 안 따르면 어떻게? 혼내래. 그래야 질서가 잡힌다. 그러니까 그 생각도 맞아야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사단을 따르게 됐다. 그러니까 이 비참한 현실이 벌어졌다. 우주,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고, 그렇게 되어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서 그, 하나님 방법대로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일 때와 사단의 조건적 생각, 법치주의적 생각을 받아들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돼? 제일 나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확실히 나쁜 놈인데, 법을 아는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주려고 그래? 자기가 봐도 나쁜 놈이야. 근데 이 사람이 변호사비를, 줄 테니까 나를 어떻게,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도록, 뭐를 이용해서, 당신이 법을 잘 아니까 그 법을 이용해서 내가 안 잡혀 들어가도록. 그리고 가능하면 내 죄를 뭐요? 숨겨 주시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예요? 악한 놈보다 더 악한 놈이지. 이 세상, 법이 생기면 그렇게 더 악해지게 돼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이거, 법, 율법주의로 가지 마라는 거예요. 무엇을 따르면 된다? 내 사랑. 그 사랑 속에 있는 생명. 그리고 그 사랑과 함께 주는 성령의 음성을 따르면 너희들이 법을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라는 이 두 다른 생각의 충돌이 성경에 그려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뭐예요? 결국은 어느 쪽이 승리할 것이다? 무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그 주장이 성공한다. 그것이 승리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책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정도까지 설명을 했으니까 여러분 마음 속에 아하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 선택권을 부여하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라고 결론이 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예. 자, 근데,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맨 첫 시간에 하면 결론 안 납니다. 그동안에 제가 무조건적 사랑으로 어떻게 세뇌 작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이제는 이거 들으면 뭐예요? 오, 당연하지. 그렇구나. 근데 이걸 처음부터 하면, 영 아니올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님이, 자, 제가 그냥 말로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기가 만든 모든 동물들을 이름을 붙입니다. 예. 네. 만들기는 누가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만들었다면 이름을 누가 붙여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이 붙여야 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을 안 붙이고 누구한테 붙이라 그래요? 아담, 네가 같이 살 동물이니까 네가 선택한 이름을 마음대로 붙이라. 그것도 자유선택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또는 자유의지를 또는 의지의 자유를 주신 분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네. 자, 이제, 하나님은 자유를 줬어요. 그런데 그 자유는, 인간에게는 뭐요? 인간에게는 뭐,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고, 그냥 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럼 인간이, 와, 그 선택의 자유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자유구나. 라를 느낄 수 있게 되려면 어떻게 돼 봐야 돼? 자유를 박탈당해 봐야 돼. 그래서 이제 다음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단은 뭐예요? 사단은 이 인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 나쁘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러면 인간은 금방 뭐예요? 이게 왜 이래? 지가 하나님을 뭐 하고 있어? 뭐 옳다 나쁘다 판단하고 있어. 그래서 사단이 목표로 삼는 것은 뭐예요, 이제? 이 인간들이 하나님은 100% 자기들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분이
아니다. 라는 오해를 유도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 인간들이 그렇게 오해하도록 하면, 즉, 인간들은, 아, 하나님의 사랑도 역시 법치구나. 법을 안 지키면, 뭐예요? 혼내고, 벌 주고, 벌 잘 지키면, 천국 보내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오해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사단의 목표는 뭐냐면, 인간들이 하나님이 100% 선택권을 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하도록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어떻게 왜곡시켜서 곡해하도록 만들면 인간은 하나님도 사단의 생각처럼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조건적 사랑이라고 오해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실제로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제가 말 작게 잘 듣겠습니다. 예. 네. 하나님, 제가 많이 갖다 바칠 테니까 저를 더, 복을 더 많이 주세요.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 그들이, 거의 그런 인간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아니야. 유일하신 참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 원수도 사랑하라는 하나님.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첫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은 어떻게 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둘째 아벨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그래서 그 비극이 발생하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는 그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전체적인 역사예요. 자, 그러면 사단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단이 원하는 대로 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사단은 속여야 됩니다. 그렇죠? 속여야 돼. 이 속이려면 어떻게 속이는지를 봐야 돼. 아시겠죠?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사단은 인간을 어떻게 속였을까? 일단 사단은 무엇으로 변장을 합니까? 뱀으로 변장을 해서, 아름다운, 그 모든 나무들은 다 아름답죠. 그래서 사단은 지식의 나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식을 주는 그 tree of knowledge, 지식의 나무에 뱀이 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아담과 이브는 나무 구경을 하려고 다 왔어요. 와서 뱀하고 어떻게 드디어 직접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자, 이제 뱀이 이제, 자,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절, 아직도 이제 그 뱀이 인간들을, 아담과 이브를 속인다, 라고 속이기 전에 성경은 아주 그거를 속일 거라고 암시하는 문장을 딱 씁니다. 뭐라고?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예요? 간교하다. 뱀이. 뱀은 가장 간교하다. 간교하다란 말은 무슨 말이요? 아주 간사하게, 아주 그냥 뿅 가도록 어떻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을 간교하다. 그렇죠? 간신배, 예, 간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예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뭘 예고하는 거예요? 인간이 이 사단에게 속을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인간을, 특히 여기서 이제 여자인데 이 여자를 어떻게 속이나 한번 보자라는 전주곡이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그래서 이 뱀이, 이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질문을 던지는 목표는 뭐라고요? 제가 이미 다 설명드렸죠? 이 인간이 하나님을, 이 전적인 선택의 자유를 부여받은 인간이 하나님은 그 자기들에게 전적으로 자유를 주신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도록 질문을 간교하게 만들어서 여자에게 던집니다. 아시겠죠? 그 질문이 어떻게 돼? 자, 여기 이제 질문이 나옵니다. 자,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은 이 인간들에게, 아담과 이브에게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주셨다는 것을 다 알까 모를까? 알죠. 사단 하나님 잘 알아. 알면서 어떻게 묻나 안 보세요. 하나님이 참말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하시지? 와, 이거 강경한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질문을 당하면요, 분명히 하나님은 전적으로 자기들에게 선택의 자유를 줬다는 것을 곧다고 생각하면서도 사단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전혀 자유를 주지 않았다며? 이렇게 물으면 이게 막 앞뒤가 뭐요? 막 혼란이 올까 안 올까? 그 사단은 여자의 마음에 혼란을 야기야. 이게 무슨 얘기야? 만약에 이 여자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있었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그야말로 간단합니다. 어떻게 대답하면 돼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냐? 우리 하나님은 정반대야, 너하고.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모든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도 다 먹을 우리가 선택할 자유가 있다고 그랬다. 대답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상황 뭐예요? 상황 끝이야. 근데 여자들은 지금 이게 여자에게 한 거거든요. 이 사단이
여자에게 여자를 선택해서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는 여자들은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가능하면 호응하는 쪽으로 대화를 이어나가죠. 그렇죠. 우리 남자들은 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누가 뭐 그런 얘기야. 야, 임마, 웃기지 마. 해서 상대방에게 뭐예요? 자기 생각하고 다를 때는 그냥 면박을 콱 주고,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근데 여자들은 상대방을 그렇게 하면, 어떻게? 좀 마음이 아파가지고, 상대방 쪽을 약간 뭐예요? 편 들어가면서 얘기하죠. 그렇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러면 여자는 인사치를 뭐라고 해요? 어머, 그렇대. 어머, 그렇구나, 예. 우리 남자들이 보면, 무슨 대화를 저렇게 하냐. 그건 뭐예요? 그걸 우리 남자들은 무슨 소리라 그러게? 경상도 사투리로는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래요. 쓸데없는 소리들 하고 있다. 그 여자는, 아니, 뱀아, 너 어떻게 그렇게 정반대로 얘기하니?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100%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그랬어. 그러면 사단은 어떻게 돼? 케이오 돼버리지. 근데 여자는 지금 이 사단이 누군지도 몰라. 모르니까, 모든 나무를 빼버린 거야. 자, 보세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뭐가 빠져서요? 뭐든 빠진 거예요. 여기서 벌써 여자는 상대방의 입장을 봐주기 위해서 살짝 양보했다. 뭐든 그런 뭐 상대방이 묵살을 돼버리잖아. 그렇죠? 죄가 언제 시작됐어? 이 순간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전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든이라고 했을 때는 나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 모든 빼버렸으니까 자기의 의도대로.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되는 거예요? 조건적 하나님을 되는 거, 완전한 100% 선택권을 주시지는 않았다. 선악과 나무는 허락하시지, 선악과 나무에 대한 자유는 안 줬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자유까지도 줬어요, 안 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하나님이 선악과 나무를 따먹는 자유를 주지 않았다면, 선악과 나무를 하나님이 거기에 두실 리가 없죠. 없고, 또 여자가 그 과일을 따먹으려고, 나무 가지에 있는 과일을 따먹으려고 손을 내밀면, 하나님 뭐라 그러면 돼요? 내가 언제 그거 먹으라 그랬더냐. 그래서 딱 손을 때려버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 선악과 나무를 따먹을 자유까지도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가 없었다. 자,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것이 틀림없죠, 이제? 자, 그 다음 보세요. 자, 이제 여기 이제 모든 한마디를 빼는, 뺨으로
완전히 하나님이 뒤집어져 버립니다. 아시겠죠? 빼고 그 다음에 이 모든을 뺀 것을 합리화해야 돼요. 여자는 동산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뭐요? 수 있으나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자유롭게 먹으라 그랬지 먹을 수 있다고 얘기 안 했어요. 먹을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may가 들어요. We may eat. May eat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자, 한번 봅시다. We may eat. 그렇죠? May는 뭐예요? 허락하신다면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 가면, 저도 옛날 군대 갔을 때, 식사 탁 떠와가지고, 탁 먹고, 탁 기다립니다. 식사 시작! 그러면 막, 그 미국 군대에서는 뭐라는지 알아요? You may eat! 그래요. 허락한다. 그 may는 허락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결국 선악과 나무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주시지 않았으니까 않았다는 말이 되고 다른 나무들도 선악과 나무 아닌 다른 나무들도 어떻게 허락하시면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 결국 이렇게 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이 여자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반납해버린 거예요. 그 인간이 자유를 반납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반납하고 그냥 뭐를 하면 죄고 뭐를 하면 죄가 아니고 거기에만 온통 신경을 집중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율법에 얽매인 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되어버렸다.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다라고 표현한 거죠. 자유가 없어. 하나님은 자유 줬는데. 네. 자, 이제 그림이 잡힙니까? 그렇죠? 자,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선악과 나무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만지지도 말라. 이제 여자 보세요. 자, 모든 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먹을 뭐요? 수 있다. 허락 받아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 열매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뭐라고?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 안 했어. 여러분, 자, 선악과 먹지도 말고 못 먹는 거는 물론 만질 수도 없대. 그 말은 뭐예요? 만지려면 근처 가야 돼, 안 가야 돼? 근처 가야 만질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만지지도 말란 말은 하나님이 그 선악과 나무는 그 근처도 못 가게 했어. 그럼 그게 무슨 말이 돼? 선악과 나무는 금지. 하나님은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먹고 안 먹고는 선택이 너희의 선택인데 먹으면 죽으니까 내가 안 먹었으면 좋겠어. 결국 제가 우리 아들한테 북한에 가면 아차 하면 뭐요? 죽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거기는 선택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러나 최종 선택권은 너한테 있다. 그런 하나님과 멋진 하나님이지. 그렇죠? 만약 하나님이 안 돼 그거는 그러면 하나님은 한국형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자 그래서 만지지도 말라고 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한 모든이란 말은 빼먹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먹으라는 말을 변질시켰고 그래서 허락받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하나님이 하신 일도 없는데 하나님이 안 한 말을 자기가 첨가했고 그렇죠? 그리고 너희가 정령코 죽으리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요? 죽을 수도 있다. 그 말은 뭐야? 내가 보기에는 안 죽을 것 같은데 이런 뜻입니다. 죽을까? 하나님 뭐라고? 정령코 죽는다. 네가 율법적으로 가면 죽게 돼 있어. 그런데 여자 보니까 조금 뭐 그렇다고 뭐 죽을까? 이렇게 여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떠났다 이 말인데 떠나서 자기 생각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야? 뱀이 넣어주는 생각을 스스로 받았어. 따먹기 전에 이미 죄는 성립이 됐습니다. 우린 자꾸 따먹는 행동을 죄라고 그래. 그 행동을 하기까지 이 여자의 생각이 이미 어떻게? 사단이 원하는 조건적 생각으로 변질이 됐다. 그랬더니 뱀이 요때다 하고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이거 따먹었다고 죽어 천만의 말씀이다. 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과 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나타났습니다.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 선이고 사단이 주장하는 사랑은 뭐예요? 율법적, 조건적 사랑이다. 뭐, 나타났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그렇게 생각 안 해.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아니올시다야. 이거는 공정하지 못해. 그래 놓으니까 선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는 악만 남아서. 그 악 중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법으로 결정해야 돼. 이 정도는 선이라고 하자. 이 선만 넘으면 뭐예요? 악이라고 하자. 그래서 법은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의 법과는 완전히 다른 법이죠.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단이 그거 먹는다고 절대로 안 죽는다. 왜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그것은 그러면서 뭐라 그럴까? 나는 벌써 그거 먹었거든. 그래서 여기 그거 먹으면 선과 악을 사실 그 하나님의 선은 무조건적 사랑인데. 악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 아닌 것은 전부 뭐예요? 악이잖아요. 왜? 무조건적 사랑은 생명인데 생명 아닌 것은 조건적 사랑이야, 그렇죠? 그럼 생명 조건적 사랑은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이고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사망 아니에요. 그렇죠? 딱
결판이 났어.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는 무조건적 사랑은 그건 선이 아니다라니까 악 속에서 선과 악을 또 나눠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의 그 프레임에 인간이 완전히 말려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따먹게 되었다. 즉 율법적 생각을 받아들이면서 사단의 생각이 맞다. 그러면서도 뭘 몰라요? 아담과 이브는 자기들이 하나님을 떠난 줄도 몰라. 자기들은 하나님을 안 떠났다고 생각해. 왜? 하나님은 사단의 말대로 조건적 사랑 하나님 맞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아직도 잘 섬긴다고 생각하고 있는 오늘날의 교인들하고 같은 상황이 되었다. 네. 그래서 성경을 쫙 보고 있으면 이게 왜 오늘날처럼 이렇게 성경을 우리 모든 인간이 오해하게 되는가.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3장 1장부터 쫙 읽어보면 분명히 사단의 목적이 뭐였으며 왜 그런 질문을 했는지, 간교한 질문을 했는지 다 나타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다수의 교인들은 아직도 이 여자가 속은 것처럼 우리도 아직도 속아 있어야 안 속아 있어요? 속아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해. 보혜사 성령. 성령이 없으면 이거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제가 하는 이 설명을 어떻게 이상해! 무슨 소리? 뭐, 그 따먹었으니까 죄진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하게. 설명, 나야 이상해 죽겠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따먹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아담과 이브는 완전히 속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죄인이 돼버렸어요. 돼버렸는데 이 아담과 이브가 구원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은 증거가 없어. 아무리 봐도 증거가 없어. 증거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창세기 3장에 아담과 이브가 분명히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 자, 그 과정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일단 생략을 하고, 결과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죽옷을 하나님이 해 입혀 주니까 아담과 이브가 그 가죽옷을 어떻게 받아 입었다는 것이 구원의 증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아담과 이브가 우리가 속았구나. 하나님은 전적으로 선택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거를 우리가 오해했구나. 예. 그때는 이미 유전자가 변질되고 난 후였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전자가 변질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따먹고 나서 따먹었다는 말은, 아, 우리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란 것을 따먹었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이 열받으셨구나. 그리고 우리를 벌주시겠지. 라고 미리 자기들 지레 하나님의 오시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숨자. 그 숨은 것만 봐도 어떻게 벌써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자, 이제 히터 좀 켭시다. 너무 기운이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래서 받아 입었어. 받아 입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하. 우리 중 하나처럼 되었다.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처럼 되었다. 이러면 벌써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 이 인간들이 어떻게 됐어? 우리처럼 되었다. 그 말은 뭐예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뭐예요? 어린 양을 하나님이 죽여서 아담과 이브에게 옷을, 가죽옷을 해 입혔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아담과 이브가 받아 입었다. 그 말은 예수, 어린 양으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어떻게 받아들였다.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 사랑임을 다시 받아들이게 됐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자, 이제, 그런데 이제, 23절이 이제 문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 자, 이제. 그러니까 22절 여기 보면 구원 받았다는 증거가 있는데, 구원 받았냐 싶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 그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대.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엔 또 뭐라 그래? 그 사람들 쫓아냈대. 세상에 쫓아냈대. 그러니 신학자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건가? 구원받은 왜 쫓아버릴까?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저도 정말 저는 힘겹게 씨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보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고 여러분 제가 이게 무슨 뜻이냐, 내가 보낸다. 진짜 쫓아내버린단 말이냐, 죄를 지었으니. 그 말은 절대로 아닐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해봤습니다. 내보낸다는 말이 여기에 똑같은 단어, 같은 단어가 어디서 사용되냐면 창세기 7장에 사용돼요. 그게 이제 노아 홍수. 그래서 드디어 비가 그쳤어. 그래서 이제 물이 가라앉기 시작했어, 조금씩. 그래서 노아가, 야, 물이 얼마나 가라앉았나? 혹시 무슨, 키가 큰 나무 꼭대기 정도 나왔냐? 그거를 알려고 어떻게 했다? 비둘기를 내어보냈다, 그랬습니다. 그거는 비둘기를 노아 방주로부터 쫓아냈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보내서 뭘 한번 알아보고 오너라.
그랬더니 한참 후에 비둘기가 그냥 돌아왔어. 그 말은 뭐예요? 물이 아직도 가라앉지를 않았다. 그래서 그거를 영어로는 내가 보냈다 라고 할 때 이제 보낸다는 말은 send죠. 그렇죠? send. 그렇죠? 우리식으로 쫓아내버렸다 라는 뜻으로 쓸 때는 send out. 야! 넌 나가, 이 새끼야. send out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표현을 하면 send away. 멀리 꺼져! 그런데 여기 단어는 send away, send out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send send force입니다. 나가봐, 아무것 가봐. 그건 어떤 사명을 줘서 갔다 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단어예요. 쫓아낸 게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24절에는 쫓아내시고야. 와, 이거 가지고 제가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쫓아내시고. 그래서 혹시나 해서 영어로도 한번 찾아봤어요. So, 하나님이 drove out입니다. 이거 진짜 쫓아내는 거예요. 나가기 싫은 놈을 어떻게 나가라니까 막 밀어내는 거예요. 이거 들어보면 맞아. 그러면 send force하고 drove out하고 맞아 안 맞아요? 정반대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 모순이 있을까? 이걸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거 헷갈려 죽겠습니다.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제가 거의 한 6개월을 뭘까. 6개월이 뭐예요? 한 7, 8개월 동안 헷갈려 죽겠어. 헷갈리면 이 얘기를 제가 다 할 수가 없어요. 환자들한테. 제가 상대하는 사람들은 누구요? 암 환자들이라니까. 그러니까 암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 다른 사람보다 어떻게? 와, 그렇구나. 더 깨닫, 확실하게 깨닫게 해야 생기가 팍 돌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모르겠으면 그냥 허지부지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야. 왜 지금 환자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실 수 있게 하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것이 뭐라? 힘이다. 아는 것이 생기다. 말씀을 아는 것이. 자, 와,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어떻게 깨달은 줄 아세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야. 옛날에 무슨 생각이 나냐면, 제가 이제, 제대를 하고, 군의관 생활을 접고, 제대를 하고, 이제 미국으로 드디어, 대망의 미국으로 이제 가는 게, 그때는 미국 가는 게 막 하여튼 최고였으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도 아들이 미국 간다는 그것에 대하여 뭐, 요즘이야 그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우리 아들 미국 간다. 그러면 주위에서 다 뭐요? 이야, 당신 참 부럽다. 어떻게 그렇게 아들을 훌륭하게 낳아가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호르몬이 아무도 없어. 제가 미국으로 가버리면 어떡해? 발이 떨어져야 안 떨어져? 그래서 그때는 김포공항, 그때는 대한항공도 없을 때. 대한항공이 뭐였더라? 천시룡은 그때 뭐? 그때는 국제선은 다 팬암이라는 국제선이죠. 팬암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는 바로 미국 본토로 가는 직항도 없고 기름이 떨어지니까 호놀룰루에서 하룻밤 자고 기름 넣어가지고 다시 가야 되는 그런 시대였어. 근데 제가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러나 가기는 가야 돼, 안 가야 돼? 우리 어머니도 이 아들 보내는 것이 그렇지만, 그래도 이 자랑스러운 아들이 이제 더 성공하려면 미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거의 얼추 다 돼가지고 지금 가야 되는데, 우물쭈물,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러게. 마, 가라.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마, 가라, 카에. 그래서 저를 밀었어. 그래서 제가 또 밀려가지고. 아니, 계십시오. 그러고 간 생각이 나.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한 거요? 쫓아낸 거지. 빨리 가. 뭐를 가지고, 그게 어떤 사명을 주어서 내보내. 라는 것은 샌드포스. 그러니까, 그때 차마 어머니를 그냥 두고 떠나기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우물쭈물 할 때 어머니가 저는요, 그 당시 아담과 이브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어야지, 그렇죠? 그러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돼? 네? 밖에 나가서 이제 농사도 짓고, 이제 자녀들을 낳고, 어떻게 해야 돼? 생육하고 뭐요? 번성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많이 만들어야 돼. 그 사명을 띠고. 그러라고 하나님이 뭐요? 그런데 이 아담과 이브는 그 좋으신 하나님을 떠나려니까 발걸음이 떨어져 안 떨어져? 예.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나가면 힘들 거야. 그렇지만 사단이 너희들을 괴롭힐 거야. 그렇지만 그때마다 나를 찾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야. 그러니까 마음 놓고 모여 가. 그 결과가 우리도 여기에 존재하게 됐다. 이 말, 그 결과로. 예. 네. 하나님이 내보냈어.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떡해요? 나가, 이 새끼야. 이런 게 아니다 말이야. 그 다음에 또 이 말. 요거하고 이제 끝납니다. 야, 쫓아내서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이 자식들, 죄 지고 말도 안 되는 놈들, 너희들은 에덴 동산에 살 자격이 없어. 꺼져. 했다면 이 말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너희들은 다시는 생명과 근처도 오지 마.
생명과 나무를 따먹을 수 없도록. 그러나 아담과 이브가 가죽옷을 받아 입고 구원을 받았다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생명과 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했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생명과를 따먹어야 돼. 생명과가 뭐예요? 말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게 이게 뭐 따먹는 거예요? 생명과 따먹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그룹들은 천사들입니다. 두루도는 불칼. 아, 불칼을 화염검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화염검. 또 생명나무에로 가는 길을 어떻게 지키겠다. 이 지킨다는 말이 막는다는 말인가? 아니면 막는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 막는다면 훤하게 빛을 비추는 불칼나무, 그렇죠? 훤하게 치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어떻게 해준 거예요? 밝힌 거지. 못 가게 한다면 뭐예요? 밝힐 필요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지금 밖에 나가서 사단이 우글거리는 악령들이 우글거려서 곳에서 나의 무조건적 사랑을 전하다 보면 너희들을 생명과 말씀을 많이 깨달아야 돼. 그럴 때마다 와. 그래서 또 생명나무를 먹고 또 그래서 그 길을 캄캄하지 않도록 환히 길을 언제든지 와서 따먹을 수 있도록 어떻게? 화염검. 불은 뭐예요? 성령이요. 검은 뭐예요? 칼은 뭐예요? 칼은 말씀이에요. 말씀의 검.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은 검이고 그거를 공부할 때 성령께서 와서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이 성령의 불이야. 그 성령의 불로 내가 길을 환하게 밝혀 놓을 테니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와서 생명과 물을 따먹고 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바란다. 사단과 열심히 싸워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너희들 자녀들을 많이 놔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그러니까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철저히 어떻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우리 생각이 조건적 생각이니까 그냥 조건적으로 읽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일반 교회에 가가지고 이런 말 하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맹공격을 받죠.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그럴까요? 아니, 목사님 생각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면 저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가지고, 이상구 박사님은, 목사님 말씀하고 달라. 자꾸 이렇게 너무 떠들지 마세요. 떠들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볼 때, 정말로 진실을 추구하는 교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조용히 나는 이렇게 깨달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의 진실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